그래서 이 나르시즘에 빠진 사람들은 종교, 지성인들, 이 사람들은 영적인 걸 안 믿으려고 그래. 그게 특징이야. 그러면 예수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전부 초등학교를 못 나온 사람들이야. 근데 예수가 죽고 나서 예수를 아무도 못 본 바울이라는 사람, 사울. 예수 제자 스데반을 죽인 사람,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인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 마케도상 길에서 예수의 환상을 봤지. 실제 예수 살았을 때는 못 봤어. 환상을 보고 그 사람이 예수 제자가 됐잖아. 그게 바울이야. 알겠죠? 기독교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와 같이 전혀 보지 않았는데도 예수의 환상을 보고도 그 사람은 예수 제자가 됐어. 알았죠? 근데 나는 영적으로 이 기독교 역사에 바울같이 대학을 나온 사람은 없었어. 초기에 전부 무지한 사람만 따라갔지. 뭐 공부 좀 한 사람은 전부 율법학자들은 제사장들 예수 따라갔나? 안 따라가요. 지금도 사회 기득권들은 허경영 저 사람 좀 미친 사람 아니야. 이러고 있어. 뭐 병 고쳤다고 웃기고 있네. 하, 맞아 맞아. 불러요? 나를 왜 불러? 이래? 불러요 그러니까 허경영이가 지 부르는 줄 알아. 불러요 하니까 왜 불러요? 이게 나르시즘.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사람. 자기 지식이 높다는 거예요. 자기가 공부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학에도 없는 그따위 소리를 하고 있냐? 이렇게 나와. 그러니 그들은 영성이 제로야. 알겠죠? 영성이 제로야. 종교인들이 왜 영성이 좁냐? 여러분 종교인 아닌 사람의 영성이 더 넓어요? 왜 좁지 알아요? 술 안 먹지, 담배 안 먹지, 커져 종교 일요일날은 종교에만 가지. 요 사람들이 얼마나 꼼꼼하겠어. 속이 좁아 터져가지고 바늘 하나가 안 들어가. 그래 어떤 교회가 싸움이 붙으면 무슨 집사, 장로 뭐 싸움이 한번 붙잖아. 달랠 사람이 없어. 둘로 쪼개져야 마무리가 돼. 왜? 바늘 하나가 안 들어가. 무슨 말인지 알죠? 그 성경 안에서 탁 묶여가지고 한치의 여유가 없어. 사랑? 사랑 같은 소리 하고 앉아있네. 무슨 말인지 알죠? 이 자기가 30년 여기 다녔다는 거야, 교회에. 요것만 주장하는 거야? 니 얼마 됐냐는 거야? 이거 참 기가 막혀. 이 매너리즘, 이 나르시즘에 빠진 지성인들이 앞으로 바뀌어야 우리 주식이 전 세계로 나가겠지? 알겠죠? 우리는 빨리빨리 바뀌어야, 바꿔야 돼. 알았죠? 이 물결이, 그들이, 대학 교수들이 전부 불로를 먹고 있다. 이러면 그때는 바뀌어. 맞잖아? 뭐 법도 아무 소용 없어. 그때는 그냥 물결에 의해서 바뀌어. 알았죠? 그래서 이 지식층들이 앞으로 바뀌는 시대가 온단 말이야. 그러려면은 하늘궁이 뻔뜻하게 갖춰져야 돼. 알겠죠? 세계적인 모습으로 갖춰져야 돼. 그래서 나는 은밀하게 그런 일을 열심히 하는데 하늘궁 돈이 어디로 빠져나갑니다. 이런 사기꾼이 어디 있어? 에? 자원봉사하면서 월급도 안 받아가는 사람 보고 하늘궁 돈을 가져간다? 그러니까 내 돈 내놔라. 이런 사기꾼들이 있나? 맞아, 맞아. 아니, 하늘궁을 있게 해주고 도와준 사람이 하늘궁 돈을 가져간다. 그랬으면 제2하늘궁, 제3하늘궁, 저런 거 내가 준비했을까? 내가 얼마나 전략했으면 이걸 준비했겠나? 다른 사람 같으면 요 집다까리 하나만 가지고 있었을 거야. 나머지 지가 다 가지고 있고 나는 하늘궁에다 다 재투자해놨어. 세금 낼 거 내고 다시 재투자. 이거는 주식회사, 내 개인 주식회사 아니야? 종교단체는 무료급식만 해. 초정교 하늘궁재단 내가 이사장이야. 이 종교단체는 무료급식하고 거기는 여러분 돈 세금 안 내려고 그걸로 도로게 안 해. 법인으로 도로게 해서 세금 내고 봉사하는 거야. 알았죠? 그러니까 나중에 아주 커지면은
이제 재단으로만 돈이 돌아오게 해야지. 알겠죠? 어, 그때는 아무 필요 없어. 뭐, 재단에서 다 하니까. 지금은 내 개인이 하는 거야. 알겠죠? 주시에서 하는 건 주주는 누구? 내 하나. 알겠죠? 내 하나이기 때문에 일을 제기할 사람이 있나 없나? 없어. 주주가 아무도 없어. 내 하나야. 왜 일어났을까? 아직 종교단체는 무료급식만 하고 있어요. 종교단체 수입은 내가 공, 여기서 번 돈을 넣어줘야 돼. 맞죠? 네. 왜 법인만 하냐? 법인을 해야 내가 선거에도 나가고 확장도 할 수가 있어. 알았죠? 어, 내가 일을 해 나갈 수 있고 또 국가에 세금을 많이 낸 기록이 나는 필요해. 알았죠? 어, 정치인이다 보니까 저 자식 무슨 뭐 국가에 뭐 돈도 안 내고 지금 뭘 한다고 저를 샀는 거야? 이래서 하면 골치 아프잖아. 국가에 세금 모범적으로 양주시에 와서 처음에 세금 많은 내던 사람이 지금 한 100억을 내. 뭐 적은가? 그 정도면 됐지. 맞아 맞아요. 무료급식 1년에 한 20억 적은 거요? 적은 거 아닙니다. 1년에 2억짜리 월급쟁이도 되게 어려운 세상이에요. 1년에 1억짜리 연봉 받기도 어려워. 근데 내 무료급식이 한 달에 1억 3천. 적은 거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 보고 한 번도 봉사 안 한 사람들이 안티하면서 내보고 욕을 해? 절대 여러분 거기 넘어가는 사람은 알겠죠? 참 어리석다는 걸 알게 돼요. 자, 여러분의 뇌 혈관은 밤새 안녕할 수가 있어요. 밤새 여러분들이 잠을 잤는데 그 다음날 손발을 못 쓸 수가 있어. 알겠죠? 이 뇌는 그렇게 복잡하고 신인은 앉아서 컨트롤하는 사람이에요. 절대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나쁜 생각하지 말아요. 알겠죠? 왜 우리는 쓸데없는 생각에서 남한테 죄를 짓고 우리 민족이 세계의 돈을 절약, 펴락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죠? 신인을 내세워야 되겠죠? 반도체만 가지고 안 되겠죠? 이제 생명공학이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해야 돼요. 앞으로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가 이런 거는 내 생명공학의 아이디어가 나가면 그래 하루아침에 전부 몰락해버려. 그렇게 될까 안 될까? 가능성이 있죠? 그때 허경영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라. 말하지 마. 허경영